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미니 통삼겹 쫙 깔아봤지. 구워 먹는 치즈도 준비해놓고 불닭 소스와 함께 비벼 먹는다.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앙.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미니 통삼겹에 구워먹는 치즈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이거 구워먹는 치즈인데 빨리 먹어볼게요. 구워먹는 치즈. 와, 미니 통삼겹. 진짜 맛있어요. 집어서. 와, 감동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직화로 막 불맛 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이야, 오돌뼈 장난 아닌데?
먼저 드세요. 아, 냠냠냠냠. 이제 한번 술을 먹어보자. 사과로 만든 소주. 자, 한잔 하시죠. 홍홍홍! 짠! 진짜 사과 소주야. 22도. 얘는 사과를 막 갈아가지고 만든 주스 맛이에요. 아. 아,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치즈에 불닭에 통삼겹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환상이에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진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구성이잖아요. 한번 해 드셔보시고, 요 삼겹살은 홈플러스 가면 팔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소금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뿌려서 처음부터 간하면 더 맛있어요. 꼭 해 드세요. 알았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